Nice game TV. Just like that. It's how I live my life. I live my life away from home, but I feel right at home. I live my life. I live my life. I'm making friends from all over the world. Over the world. Back at school and talk. 자, 계속해서 LCS 유럽 3주차 첫 번째 날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얼라이언스 굉장히 아쉬웠던 픽과 그리고 갬빗 게이밍의 안정적인 운영까지 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뭐 누누를 픽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정리 한번 해보자면은 결국 누누 픽이 굉장히 안 좋았던 이유는 라인 클리어링이 도움이 일단 안 되고 뭐 정글이 라인 클리어 항상 도움을 주는 거 알지만은 거기다가 어떤 하드 CC기에 굉장히 부족한 모습. 예, 슬로우 정도는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하드 CC기라고 하면 애니, 나미, 뭐 말파이트 이런 꽝. 꽝에서 그냥 멈춰버리기 아니라 아무 공격처럼 예, 그런 거가 말파나밖에 없었지만은 어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연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만한 챔프가 없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픽이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누를 픽하게 되면은 자기 라인이나 자기 라이너의 기량이 상대보다 강해가지고 3버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갬빗에서 그걸 미리 알아차리고 반대쪽 상대 서로 블루 쪽으로 가가지고 서로 못 먹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와, 굉장히 훌륭했죠. 그리고 라인 관리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경기까지 이제 합산한 순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팀 경기. 로켓과 푸나틱이 현재 1, 2, 2를 다투고 있고 갬빗 게이밍이 뭐 1패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3위고. 그렇죠. 네, 얼라이언스는 2승 5패로 6위에 머물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위와 2위 소위 말해 판도끼 경기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로켓과 푸나틱 엔트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푸나틱이야 뭐 워낙 유럽에서 최강 팀 중 하나이고 월드컵에도 당연히 나올 것 같고 이번에도 역시나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로켓 팀을 잘 모르시니까는 로켓 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센 건 투치치고 픽에서 그때 어떤 거였나요? 모데카이저 미드 모데카이저의 정글 빵테온. 야 이게 빵테온 모드 조합을 보는 건 저 처음이에요. LOL 한 이후로.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정식 경기에서 빵테온의 모데카이저 조합이라니. 미드 정글이. 초반에 약간 좀 주춤했습니다만 후반 갈수록 강력한 모습. 빵테온을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 단순히 아 얘는 빵통기한 있는 어떤 한계가 있는 챔피언 이게 아니고 빵테온의 스킬이 그러니까는 빵테온이 어그를 끌었을 때 곧바로 어그를 퍼뜨릴 수 있는 모데카이저를 픽을 해가지고 이게 쫙 과감하게 들어가지고 빵테온이 먼저 선지림을 한다고 하더라도 빵테온을 그 어떤 타겟팅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전투의 세련됨이라든가 어떤 신선함 그런 게 굉장히 주목이 됐어요. 저는. 확실히 현지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지 바로 뱀픽 들어갔습니다. 뱀픽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현재 블루 진영이 로켓이고요. 이에마스터는 퍼플 진영이 푸나틱입니다. 예, 뭐 리신, 앨리스, 르블랑, 바이 뭐 이 정도 기본 밴드 카사딘까지 이 정도 무난한 밴이긴 한데 일단 르블랑을 먼저 밴을 했고요. 예, 이 팀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챔프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떤 그 한 라인에 대한 집중적인 밴이 그렇게 큰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OP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야쏘가 풀리자마자 바로 밴이 됐어요. 야쏘 같은 경우는 굉장히 OP 중 하나고. 야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인에서만 봤을 때는 어떤 갱 그런 이제 개입이 없이요. 라인 대 라인 1대1로만 봤을 때는 지금 상성이 없다 사실상. 순수 라인에서 무상성이군요. 지금 무상성에 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로켓이 두 번째로 밴을 했습니다. 자 케일 이러면 리신 카사딘을 밴을 할게 강요를 하는 거거든요. 로켓의 마지막 밴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카사딘과 리신 일단은 기본적인 뱀픽은 이렇게는 한데 바이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유럽에서 바이 바이 리신 그 카사딘 요 셋 중에 하나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냥 카사딘을 밴하고 리신을 살리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로켓이 그 픽을 가져갈 수 있을지 리신이 풀렸거든요. 예, 근데 과연 요 로켓팀에서 리신을 선호하느냐? 네. 우리가 처음 봤던 모습에선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도 판테온 정글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근데 판테온 정글을 선픽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네. 그렇죠. 예, 아무리 선픽할 수는 없어요. 예. 지금은 신중해야 될 때거든요. 예, 굉장히 어떤 상대 조합과 우리 조합까지 맞춰서 약간 세밀하게 짜여줘야 되는 빵트 정글이기 때문에 네. 그냥 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또 쓰레쉬 같은 네. 게 그냥 무난하고 요쪽 같은 경우에는 네. 예. 레넥이 약간 선호하는 경향도 많이 보이긴 했거든요. 요쪽 같은 경우엔 또 그렇습니다. 확실히 얘 좀 픽을 가져가는데 좀 리신, 오래 리신도 예. 챔프폭이 넓은데요. 예, 예, 리신을 과연 굳이 가져갈까 했었는데 못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그렇죠. 예. 잘 네, 리신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 리신에도 자신이 있다. 네. 예. 좋고요. 자 일단은 계속 굉장히 이제 그냥 그라가스 예, 시간을 예, 많이 투자하면서 그라가스로 예. 바꿨습니다. 지금 그라가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정글 동안 쓸 때도 그라가스 정글이 왜 이렇게 능력치가 높냐 네. 높아요. 예, 예. 예, 높아요. 그런데 이건 아직까지 많이 연구가 되지가 않았고 이 좋은 챔프를 굳이 정글에 쓰느냐 미드에서 쓰면 제일 좋은데 그렇죠. 예, 이렇게 좋은 챔프를 라인에서 키워야 더 세지. 네. 이렇기 때문에 안 쓰는 것 뿐이지 그라가스 정글 충분히 좋습니다. 그쪽에서 잘하는 애를 괜히 딴 데에 데려가서 예, 이번에 어떤 그 네. 도감으로 안 되겠지만 등급을 짜긴 했었거든요. 처음에 네. 등급을 짤 때 이 그라가스가 A로 들어가느냐 B로 들어가느냐로 반반으로 나뉠 정도로 네. 어떤 천상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서 하는 선수들의 평가 굉장히 좋은 챔프예요. 그라가스 자체가 그렇습니다. 정글로도 네. 확실히 그래도 그라가스는 미드가 예. 낫다. 예. 그래도 미드가 낫다. 네. 탑으로도 괜찮다. 근데 실제로 예. 그렇군요. 탑 그라가스 그렇죠. 리신 사라는데 리신 네. 그냥 굳이 안 가져갈 필요도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일단 리신 정글이 잠시 이제 또 등장을 했습니다만 푸나틱의 첫 번째 픽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애니 좋고 예, 그냥 상대방 보고 맞추자고 생각을 하네요. 어떤 한타죠. 왜냐면 그라가스가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미드라고 어떤 전제를 깔고 일단은 네. 예, 그러면 광역기를 좀 이따 보고 맞춰서 광역기를 그 가려는 생각인 것 같고요. 네, 하이머딩거가 살짝 등장해 봅니다만 예. 뭐 이거는 그냥 저도 사실 하이머딩거에 대한 편견이 좀 있긴 있었어요. 네네. 네, 랭게임을 하거나 특히나 페이즈 킬러님이랑 같이 게임을 해보니까는 아, 예, 그 딩거장인 예, 딩거장인님이랑 같이 게임을 해봤는데 네. 어떤 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어떤 미드 정글 콤보를 맞춰보니까는 괜찮더라고요. 딩거가 또 예, 뭐 하이머딩거 하면 또 그 페이즈 킬러님 외에도 예. 소위 말하는 좀 잘하는 분이 좀 계시긴 하는데 예, 하지만 딩거로 챌린저급이 될 수 있는 한 그렇죠, 사람은 예, 그렇죠. 페이즈 킬러님 한 분뿐이죠. 한 분뿐이죠. 자 역시나 또 트런들 탑에 대한 또 카운터 치고 들어가겠다. 예, 벌써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전 이거. 예. 한국 선수도 아마 보고 이거 연구해볼 가치 충분히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네 이러면서 머이기 살짝 등장했다가 다시 케이틀린으로 저 이런 그라가스에다 케이틀린이기 때문에 라인 클리어링 일단 완성이 됐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어떤 수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탑에서의 탱커의 안정화까지 네. 굉장히 좋은 조합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원딜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일을 좀 웬만하면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라인 클리어링은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유럽 선수들은 굳이 라인 클리어링을 우선순위로 두는 모습은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딜적인 측면을 또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징크스도 많이 등장하고요. 일단 라인전에서 징크스 아니면 루시안을 좀 선호할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네. 당장 1대1이라던가 어떤 유틸성 싸움을 좀 더 좋게 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푸시 메타다 보니까는 케이틀린이나 11일 같은 라인 푸시력이 좋은 원딜이 벤이 되거나 픽이 되는 네. 네,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카서스가 살짝 올라오고 징크스와 루시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레클스 예, 선수입니다. 카서스는 조금 애매하고 자, 리븐 같은 경우에는 그라가스에 대해서 카운터를 칠 수가 있는 챔프죠. 네. 자 거기서 문도 박사도 자, 한번 문도로 생각해보고, 일단은 네. 탑에서 버티는 거. 네. 미드를 제일 마지막에 뽑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한타 조합의 완성은 역시 미드예요. 네. 미드가 광역기로 가느냐, 미드가 좀 카직스처럼 어떤 그냥 1대1 싸움을 잘하는 챔프로 가느냐, 네. 예 그런 거를 마지막으로 정하는 건 결국 미드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상대편 미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뭐 굳이 지금 빨리 고를 필요가 없는 입장의 그라가스예요. 그렇죠. 우리 그라가스가 정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혹시 모르고 이거는 네 그런 확실히 뭐 변수 예. 혹시나 하는 그 변수까지 그렇죠. 생각을 하는 푸나틱입니다. 자 이러면서 뭐 갱플랭크도 나오고 있고 피즈도 나오고 있고 챔피언십도 돌리고 있는데 안 뽑을 것만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자, 또 역시 판테온. 야 그라가스 방팀 이번에는 자 이번에 또 다시 한 번 더 설레게 만드나요 예, 로켓? 예 로켓 팀이 저번 경기에서 보여줬던 거는 빵테온 모데카이저 조합이었는데 네 예 빵테온 충분히 가능성 있죠. 판테온 그라가스입니다 이번에는. 예, 근데 또 바꿀 수도 있고요. 네 뭐 이 뭐 픽이 갑자기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자 일단 그대로 가는 것 같은 분위기. 자 판테온 흑화 나오나요? 나오나요? 아 보세요. 예, 그라가스 네. 정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드를 제가 중에 다시 판테온 와. 나왔어요.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동적으로 픽할 수 있던 것 자체가 굉장히 장점이에요. 이게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아, 웰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자신감. 네. 예.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드디어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라가스 지금 정글로 보낼 수 있었거든요. 좀 전에 잘못하면은. 네. 그라가스 정글로 가고 직스가 미드로 가고. 네. 다 완성시킬 수 있다 우리는. 네. 확실히 뭐 조합 속에 뭐 그런 다양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예. 있는 로켓이에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겜빗과 이 로켓 팀이 제일 마음에 들어 지금. 네. 그 어떤 저런 픽적인 측면에서요 저는. 네. 마지막으로 프나틱은 오리아나를 예. 가져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한타에서 광역 CC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랬을 때 오리아나 많은 게 없다. 그렇죠. 하지만은 뭐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은 그라가스 때 오리아나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라가스 때 오리아나는 그라가스한테 우선순위가 다 있다. 네. 라는 게 오리아나한테 좀 약점으로 작용하거든요. 저는 지금 수합 상황을 보면은 정글 그라가스의 미드 판테온인데 자 일단은 그대로 가나요? 바꾸지 않을까요? 그래도? 네, 아마 지금 3초 남았기 때문에 아마 설마. 장난해보는 거예요. 예. 자, 몇 초가 룰인지는 지금 저희가 모르는 상태거든요. 이게 네. 그 롤 체험은 몇 초였죠 그게? 자, 근데 왜 이렇게 네. 오랫동안 안 바꾸지 애들이? 30초 남은 시점에서는 잠깐 이거는 확정인 것 같은데 수합이 와. 안 됐다고 하면 30초가 남으면 수합이 안 되는 게 침수리이고요. 예. 예. 예, 잠시 설레게 했던 점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이대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닐까요? 저 지금 와 아까도 말했지만은 직스로 변신시켰었잖아 아까 그거 보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진짜 뭐든지 할 수 있네요. 이거 진짜 와... 나왔습니다. 정글 그라가스 미드 판테온. 이 팀이 유럽 2위. 아, 이 팀이 유럽 2위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팀이 갬빗을 이겼어요. 그리고 네. 겜빗 게이밍도 이기고 겜빗을 이긴 로켓. 또 네. 거기에 또 정글 판테온이 나오나 했더니 또 미드 판테온입니다. 예, 아 미드 판테온 본 건 얼마인지도 모르겠네요, 사실은. 여러분, 예 설날에 세뱃돈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경기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빵테온이 미드로 나온 적 있긴 있는데. 나온 적은 있죠. 결과가 너무 그냥 나빴어요. 네, 나빴어요 그냥. 완전 예, 예 진짜 경기 실망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뭐 답이 없다. 판테온은 때문에 예, 하는 게 아닌 걸로 정도로 결론이 예, 났었는데. 그쵸. 와 이게 판테온 미드가 등장을 하네요. 이 정도 게임에서 네 예. 1위 싸움인데 등장을 했습니다. 그라가스 예 정글 바로 볼 수 있을 거고 그라가스 정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걸 하시는 분들만 좀 알거든요. 그라가스 정글은 네 그라가스 정글이 어떤 그 정글 도감의 능력치를 매기는 데 있어가지고 네 사냥으로 따지면은 그라가스가 10점이다 그냥. 네, 그렇죠. 딜이 예. 확실하니까. 근데 이제 그 정글 도감 같은 경우에는 바론이나 어떤 빼먹기 순간적으로 그런데 가산점을 주다 보니까는 그라가스 거기서 조금 낮게 된 것뿐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정글을 빨리 먹는 시합을 하게 되면은 그라가스가 최고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자, 어떤 일단, 네. 예, 스케줄적인 측면 지금 잠깐 무드에서 세팅하는 중에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그라가스가 새로 나온 거니까는 네. 그라가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하나는 탱 그라가스, 네. 하나는 그 완전히 딜 그라가스, 네. 그 미드 챔피언처럼.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막려고 가겠죠, 당연히. 예, 근데 이제 탱 그라가스를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배치기, 예, 배치기 마스터를 통해 가지고 배치가 많아가 사실상 거의 안 들어요. 네. 그리고 배치기가 쿨타임이 12초긴 하지만은 상대를 맞추기 하게 되면 이제 6초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 6초 쿨로 점 그 벽을 계속해서 막 넘어댕길 수 있다. 이동기가 있다. 네.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인 챔프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배치기라든가 그 수통굴이라든가 다른 게 다 광역기에 그 해당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소통 굴리기는 상대의 공속을 늦추죠. 네. 배치기는 상대의 이동 속도를 늦추죠. 그렇습니다. 공속과 이속을 동시에 늦춘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뭐 워크로 따지면 뭐 블러드러스트처럼 약간 네. 예, 공속과 그 이속을 20%만 그 높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거의 체감상 거의 두 배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게 막 와악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예. 자, 일단 경기 속계 됐고요. 자, 일단 경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LCS EU 3주차. 1일차 두 번째 경기예요. 자, 블루 진영이 로켓 그리고 EM 마스터는 퍼플 진영이 프나틱입니다. 예. 어떤 또 예, 정글 그라가스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 드리기 위해서 한국에서 네. 정글 그라스가스를 이제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여러 들어 보게 되면은 세 가지로 크게 나뉘게 돼요. 네. 템 자체는 탱과 딜 그라가스지만은 네. 스킬을 찍는 게 이제 갈리게 돼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배치기를 마스터해가지고 네. 배치기를 통해가지고 어떤 그 전투의 지금 좀 초반에 힘을 좀 더 주는 분들이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그냥 Q 마스터를 해가지고 그냥 딜 세게 그냥 수총 굴리게 딜 세게 그렇게 하면 어떤 중반 한타에서 용싸움 한타에서 어떤 미드 그라가스에 준하는 어떤 딜을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배치기 그라가스를 하게 되게 되면은 약간 탱키함이 필요하게 되고 배치기가 주딜이기 때문에 배치기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킨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게 되고 잘 죽게 되겠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또 반반해가지고 하나씩 찍는 분도 계세요. 지금까지는 어쨌건 간에 그라가스 정글이 다들 좋다라고 인지는 하고 있지만은 네. 완벽하게
게 파악은 안 된 상태. 네. 뭐가 제일 좋다. 하지만은 그라가스 정글이 왜 생각보다 안 좋느냐. 능력치는 좋지만은 네. 이거는 이제 한타 기호들을 봐야 돼요. 일반적인 정글 같은 경우에 바이, 자르반, 뭐 또 뭐 있을까요? 뭐 아무 뭐 그냥 네. 예, 뭐 리신이 될 거. 그런 탱 정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우리 편 대신 맞아주는 어그를 끌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이리지도 걸어주고요. 아시겠지만 그라가스는 딜러거든요. 네. 카직스 정글도 그렇지만은 딜러는 자기 어그를 끄는 게 아니고 잡는 챔프예요. 딜을 많이 넣어가지고.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정글 그라가스도 물론 세긴 세지만은. 딜러들이 더 세단 말이에요. 라인 딜러가 당연히 네. 라이너가 그 주인공이 되는데 그라가스가 정글로 오게 되게 되면은 라이너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잘 큰 라이너들이 본인들의 힘이 조금 약화가 되고 그러면은 그 그라가스조차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잘 큰 그라가스조차도 그 큰 거에 비해서 힘을 못 바르게 되는 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한타에서 조금 애매할 수 있다. 경기를 이기는 데 있어가지고는 네. 예, 약간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애매한 부분을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서 무조건 탑이 탱커야 돼요. 그러려면 네. 예. 카진스 정글의 전제 조건도 그렇지만은 정글이 딜러가 되면은 미드랑 보스 당연히 딜러잖아요. 네. 예. 그런 탑은 무조건 탱커야 돼요. 웬만해가지고는 어떤 컨셉 조합이 아니라면은 네. 저 일단 트런드를 일단 뭐 그런 탱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일단 경기에 예. 소개가 됐고. 양 선수 모두 저 근데 지금 프라틱은 조금 특이한 게 네네. 우리나라 팀 같은 경우에는 정글과 서폿이 렌즈를 들면 됐지 원딜이 렌즈를 드는 경우는 없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은 그 나중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고 중반도 그렇지만은 네. 딜러들은 와드를 따로 살 만한 여유의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 노란색 장신구를 활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와드를 박아주면서 본인의 안정까지도 도모하는 그런 네. 장신구 선택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징크스를 고른 선수가 렌즈를 갔어요. 네. 예, 이건 좀 특이한 부분이죠. 일단 탐지 렌즈를 유일하게 들고 있는 레클 선수. 예. 시작부터 와드 하나 지웠습니다. 자, 3버프 컨트롤. 네. 아, 여기서 또 경기가 중단이 되네요. 지금 뭐 계속해서 장비 세팅에 어떤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예. 저 리시는 지금 자기 거 분류 먹으면서 네. 인베로 오면서 마치 우리 쪽에 리신이 같이 인베로 오고 있다. 네. 이런 뉘앙스에 취했거든요. 저, 이렇게 되면은 네. 정글 그라가스가 상대 블루로 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렇죠 강제가 될 수밖에 없죠 리신의 위치가 안 보이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 리신이 이미 블루 먹고 뺐기 때문에 블루도 못 먹게 되고 네 그리고 그라가스는 역시나 마나를 쓰는 챔프이기 때문에 네 약간 그 마나 유지도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약간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블루 없어도 돼요 그라가스 아 그렇습니까 예 배치기로 한 3스킬까지 찍으면은 아~ 예 마나 수급 없이 끝까지 사냥할 수 있어요. 그래, 배치기를 먼저 마스터를 하게 하지만은 되면은... 유럽은 어떤 게 유행하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애초에 많이 나오는 정글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미드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선수들의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로켓 소속 선수의 어떤 장비가 계속해서 예.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블루를 뺏기게 된다, 좀 유동적으로 배치기 마스터로 좀 가면 이제 사냥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네. 일단 선수의 어떤 장비 문제. 저 자리가 아까 예. 갬빗의 에드워드 선수 자리 아니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뭐 장비 문제로 생각됐던 부분, 그러니까 개인 장비 예, 문제였던 예, 뭐 금방 게 예, 수리된 것 같네요. 네, 바로 다시 경기가 속개가 됐습니다. 예, 지금 리신의 위치가 안 보이는 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네.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렇게 예, 상대 블루로 가죠. 하지만 리신이 먼저 먹고 뺄라 그랬는데 늦었어요. 빠르게 대처해준 로켓 보쇼 굉장히 훌륭하죠. 좋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조금만 늦게 갔으면은 네. 그냥 블루도 뺏기고 3버프 컨트 그대로 당하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리신도 블루 먹지 말고 우리 그라가스도 블루 먹지 말고 이렇게 되는 네. 거죠. 서로 이제 블루 먹지 예. 말자고 하는 구도에서 또 다시 퍼즈가 됐고 이번에는 엑스페케 선수 컴퓨터 예. 문제 있나 보네요. 이번에 예, 로켓의 서포터인 어떤 벤더 선수의 어떤 장비 설정이 끝나자마자 엑스페키 예. 선수가 예, 자리를 이탈을 했습니다. 예. 어쨌건 초반 양상 자체가 어쨌든 흥미롭게 가고 있는데 네. 그라가스가 마나 챔피언인 걸 위해서 마나의 존도가 높지가 않다라는 거. 네. 예. 물론 그 사냥할 때 큐를 쓰면은 당연히 마나가 모자른데. 그렇죠. 예. 지금 약간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여기서 이제 블루 버프를 가져가는 모습에서
어쨌든 블루버프는 챙겼네요. 예. 네. 자, 어쨌건 그 빵테온에다가 그라가스를 했다라는 거는 이건 대놓고 미드 파괴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빵테온이 그 우리아나가 라인을 조금 밀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자, 이제 그런 구도로 봤을 때 리신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역갱 대기치는 게. 네. 그럼 빵테온이 전멸로 W를 쓰게 되면 일단 무조건 맞아요. 그렇죠. 당연히 예, 확정기니까는. 쑥 들어가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라가스 배치기 전멸은 피할 수가 없어요. 아. 예, 피하기 어려워요. 미리 예상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피할 수 없는 두 개가 이제 코피가 들어가네요. 근데 스턴을 맞고 배치기를 맞게 되게 되면은 네. 슬로우가 걸리기 때문에 오리아나가 전멸을 쓴다 그러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리신이 딴 데 갈 거 없이 미드 D만 받으면 무난히 가서 이기기 쉬운 경기. 네. 이렇게 또 정리할 수가 있죠. 반대로. 네. 방금 장코 선수가 배치기를 실패한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여기서 경기가 다시 속개가 됐고요. 초반에 이런 식으로 계속 경기가 이제 늘어지다 보면은 양 선수 양 팀 모두 이제 좀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예. 이제 그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준비되어 있을지요. 자, 문도가 어차피 CS를 처음에 먹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냥하고 네. 예, 탱을 다 사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죠. 네, 텔레포트까지 이용하면서 라인 복귀했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반대로 말하자면은 리신이 말렸어요. 아, 예. 예, 리신이 쌍버프를 못 먹고 레드버프만. 거기다 리신 같은 경우에는 사냥을 잘하는 챔프는 아니거든요. 네. 예, 갱킹형 정글러 그리고 기동력이 좋은 정글러지 네. 사냥이 좋은 챔프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사냥 면에서 제일 최상위에 있는 그라가스랑 사냥 속도 대결을 한다. 아, 그러면 그라가스가 유리할 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리신은 갱킹을 어쩔 수 없이 돌아서 뭐 이득을 챙겨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어디 갈만한 곳이 있을까요? 탑다이브 지금 1레벨 때 아, 예. 그거 한번 노려보겠다고 한번 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은 버프도 뺏기고요. 아, 근데 3레벨이 아니라는 게 좀 불안하거든요. 네. 예, 3레벨 아니 확실히 좀 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2레벨 리신입니다. 예. 아, 2레벨 됐어요. 스턴드 이러면 아. 좀 애매해요. 자, 미드 미드 아까 그 상황 나오죠. 자, 전멸, 들어왔어. 전멸 미드 미드 미드. 자, 미드 미드 미드. 그쵸? 자, 여기서 10대 추적자까지 당했기 때문에 자, 엑스백에 무빙이 굉장히 좋았어요. 뒤로 돌아서 네, 전멸로 가서 쭉 따라오거든요. 자, 여기서 옆, 리신 오, 아. 저, 아하. 자, 이거 배치기 넘어가게 되면 근데 슬통 분리기 슬통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대박. 내가 아니었어. 아, 대박. 아~ 애니가 미리 돌아왔어요. 미리. 야, 옐로스타 제대로 내려가면서 킬을 가져가는데 예. 성공을 합니다. 아니, 거기서 느긋하게 술을 마실 때가 아니었거든요. 예, 아까 말한 상황이 그대로 나왔죠. 네. 하지만 엑스페키 선수가 그라가스가 오른쪽에서 온다는 걸 직감적으로 눈치챘어요. 네. 왜냐면은 왼쪽에 있는 리신이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엑스페키 선수의 무빙이 굉장히 살아있었고 예. 거기서 추가적으로 그라가스 정글러 장코 선수가 거기서 무슨 음료 광고 찍는 것도 아니고 아... 이거는 애니의 로밍이 분명히 좋긴 했지만은 네. 엑스페케 선수의 그 도망가는 경로가 너무 좋았다 이거는 네.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일단 그 상대방이 내 앞에 보이면은 집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렇죠. 타워 쪽으로 자신의 집 쪽으로 도망쳐야 되는데 거꾸로 갔어요. 완전 180도 반대로 네. 상대 정글로 들어갔어요. 네. 이 동선 자체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버파워 선수도 아, 얘 죽으러 가는구나 하고 전멸까지 따라가면서 호응해줬는데 아, 하필 거기 리신까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 지금 타워를 빨리 부수기는 했지만은 네. 케이틀린으로서 당연히 가져가야 될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야,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이득을 챙겨갔고 자, 여기서도 추가적인 이득을 봐야지 로켓 입장에서는 좀 근소하게 앞서 나갈 수 있겠죠. 그쵸? 지금까지는 프나틱이 아직까지 웃을만 합니다. 아, 프나틱 사이언아이도 굉장히 좋은 게 네. 지금 와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왜냐면은 보세 라인을 밀었기 때문에 그라가스랑 모방팀은 순간적으로 용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는 와드만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집에 가요. 네. 그냥 예, 집에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시야 확보 일단 해놓고 예, 이거 보세요. 와, 이 클라스 이게 진짜 이게 진짜 확실히 예. 상위권 팀다운 예, 클라스 이게 진짜 클라스 예. 네,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걸 엑스페케 선수가 예. 한번 저지를 해보려고 해봅니다만은 자, 예, 내려 오퍼 선수 내려오고 있고 자, 선수들이 이제 서서히 조금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예, 못 먹죠 이러면은 네, 완전히 아, 저지했어요. 예, 진짜 잘하네요. 어디 가면 용을 먹어 하면서 예, 역시 예, 역시 유럽 1위 네 유럽 1위 클라스타운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레크스 선수나 옐로우스타 선수 같은 경우에 라인 계속 푸쉬하면서 타워를 깨야 되는데 지금 타워 상황 체력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아까 애니가 잠깐 내려가다 오다 보니까 예. 좀 늦긴 했지만은 뭐 미는 데 문제는 없죠. 얼마 안 남았었네요.
약간 좀 느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예. 케이틀린의 특성상 빨리 밀었던 거고 어느 비등비등하게 라인전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포나틱. 예, 그리고 빵테온데 오리아나는 결국 오리아나가 라인전 1대1은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게 단순히 1대1의 빵테온은 좀 과감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혼자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다섯 명이 한 팀을 이뤄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예, 정글러가 반드시 개입을 될 거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네. 자, 일단은 양 팀의 탑 라인은 모두 한 번씩 밀렸기 때문에 이제 라인을 붙기가 할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예. 자, 일단은 요 뭐야 장코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큐마스터네요. 네. 전에 블버프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모습. 예. 아 미니언 예 잠복 정리를 아직 안 했었나 보네요. 그렇죠. 예, 아까 바로 죽었기 때문에. 네. 7분 인상에서 이제서야 잠복을 처리를 하는 장코스 선수고요. 자, 욕 먹는 거를 알긴 아는데 갈 수가 없어요. 예, 이건 줘야 돼요. 자 이번에 푸나틱의 드래곤 트라인데 이거는 내줄 수밖에 없나요? 예, 맞아요. 내줄 수밖에 없고. 아 소화까지. 예, 예. 지금 같은 경우에 트런들이 문들을 확실하게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트런들도 성장세가 굉장히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네. CS가 29개, 너가 40개입니다. 트럼들이 어떤 공태 완성템이 하나 떠야 문도 확실하게 제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그 템을 뽑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돼 보입니다. 예, 그렇죠. 아, 이거 미드에서 한번 그 시간 잘 끌어서 역전시켰던 게 너무 크게 작용하네요. 네, 여기서 소아즈 선수는 텔레포트로 다시 라인에 다시 복귀를 해서 파밍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용을 먹었기 때문에 테포 쓸 데가 없다라는 거죠. 네. 일드 볼 때로 봤으니까 그냥 라인 복귀하자 이거죠. 예. 리신이 계속 주변에 있을 거라는 게 거의 확신이 되니까는 못 가는 거예요 빵테온이. 그래서 네. 자 일단은 리신은 자신의 버프를 다시 먹고 있고 판테오는 저 뒤에서 투창을 예. 이용해서 일단 파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리아나에게 확실히 파밍 싸움에서 밀리고 있어요. 예. 약 두 배 차이. 지금 어떤 뭐 밀고 있으니까 갱을 갈 수 없자 갱을 가면 되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 네.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 뒤에 누가 있고요. 예. 아 예. 충격파를 써서 일단 체력 깎아놓은 거를 장콘 선수가 술통 폭발을 위해서 도망치 국리를 만들어냈고요. 예. 자 일단 리신이 돌아온 검을 먼저 뽑아가지고 일단 라인에 힘을 주고 있거든요. 네. 예, 내가 좀 못 크더라도 라인업 빨리 키우자. 네. 그 키우기 위해서 일단 도랑검을 꺼내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유효한 갱킹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나이트. 아 리신이 계속해서 오리아나 주변에 있으니까는 빵테온이 킬각이 전혀 안 나와요. 네 지금 야마네 몽둥이까지 뽑았기 때문에 전 딜정의 측면에서는 오버파워 선수도 밀리진 않는데 예. 리신이 계속해서 케어를 해주니까 뭐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오리아나만 무난히 키우면은 이거 우리가 이긴다. 네. 예. 그래서 블루버프를 내주기 위한 양팀 정글러의 움직임이 보입니다만 아직까지 예 블루 진영의 블루 버프는 나오지 않고 있죠. 7분쯤에 미니언을 정리했기 때문에 자 트런들이 아마 몰락의 공 뜨기 전까지는 예, 라인의 푸시를 좀 적극적으로 세기는 못할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빌지어터 해적권만 올려놓고 있는 트런들 작서스 선수입니다. 다음 용까지는 조금 킬가 내기 어렵겠네요 이거는. 네 어떤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빵테온이 오리아나를 킬을 딴 다음에 빵테온이 날아가가지고 보스를 따는 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일단 미드가 해결 안 되니까. 그렇죠. 지금 어쨌든 그 로밍을 다니기 위해서는 라인을 확실히 밀어놓고 오리아나에게 라인 파밍만 하게끔 이제 뭐 강요를 한 다음에 빠져서 대강화를 써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예 리신이 와서 케어해주는 게 안 된다 싶으면 문도가 내려와서 케어를 해주고요. 확실히 저 유기적인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푸나틱 자, 전멸 디버 2파까지 일단 케이틴을 끊어냈습니다. 파티온 대강화를 통해서 리신 끊어냈고요. 같이 죽었지만은 네. 원딜이 죽은 게 당연히 더 큰 게 네. 리신은 애초에 자기가 클 생각이 없어요. 지금 템 보세요. 그렇죠. 예, 기동력 장애에다가 지금 돌아가는 건 나는 클 생각이 없어. 나는 서포트로 가겠다 안타에서 네. 거기다 판테온이 내려간 걸 보자마자 엑스페키아 소아즈가 그냥 예. 미드 밀어버립니다. 자연스럽게 원딜러는 CS를 못 먹게 되죠. 네. 그렇으니까 시세 차이가 조금씩 벌어질 수밖에 없는 본라인의 구도고요. 작서스 선수가 엑스페케를 한번 맞이를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소아즈 이때다 싶으니까 바로 예, 그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잘 커야 될 미드라이너가 CS를 먹을 수가 없어요. 네. 예, 거기다 CS를 먹어야 될 밀린 라인이 때 또 궁을 타고 날라온 거기 때문에 CS 한 세입은 그냥 통째로 놓친 거죠. 네, 지금 한 50개 정도 차이 나고 있고. 아, 자, 과연 거리가 이 듀오가 전멸. 에이, 안 되죠. 아, 전멸 대응의 방패를 썼습니다만은 엑스페케 역시 예, 전멸을 치면서 오, 저
아, 아 궁극기. 트런들, 예, 트런들, 예, 트런들 생각 못했네요. 제가 지금 변수가 존재했습니다. 예, 아 트런들을 생각 못했네요. 저도. 자, 킬을 기록을 하는 트런들. 그렇죠.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미드를 뚫어서 빵테온이 날아갈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야 돼요. 네. 자, 일단은 예. 확실히 지금 여건을 조금씩 조금씩 마련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렇게 예, 트런들 궁극기, 트런들 자세를 보기도 어렵고. 네. 예. 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와, 아파요. 심장 추적자로 그냥 완전히 사이나이드를 긁어버립니다. 아, 어떻게든 어떤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은 보기 좋네요. 네, 일단 전멸까지 써가면서 생존에 힘을 쓰고 있는 작성 선수고요. 예. 미드 1차 타워를 먼저 민 거는 어쨌건 간에 리신이 뒤가 없이 완전히 서포트로 가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그냥. 네. 예. 네, 지금 리신이 완전히 그냥 엄마의 마음으로 지금 게임을 임하고 있고 한타를 그 특히나 빵티온과 그라가스의 궁극기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네. 특히나 오리아나가 노출되는 순간은 예, 충분히 네. 예,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자 그라스 망령의 용어까지 나왔고 트런들은 이제 몰락한 왕의 검을 뽑기 위한 최소한 아이템을 모두 구비했습니다. 야 그라가스가 블루 지금 딱 먹는 타이밍 괜찮고요. 고디스 네. 용 타이밍을 대비해서 자 이거 판테온에게 넘겨줄까요? 예 줘야 되겠죠 예. 일단은 자 판테온이 저 블루 버프를 먹게 되면은 투창의 꿀타임도 짧아지고 투창을 마음껏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블루 버프를 넘겨줬습니다. 자 소나트기 이번만 잘 넘기면은 조금 변수가 많이 사라질 것 같거든요. 네. 저 이 한 타이밍 진짜 이 한 타이밍 버텨야 되는 푸나틱인데 글쎄요 로켓도 역시 2위 팀답게 뭔가 준비한 게 있겠죠. 자, 1경기랑 다르게 2경기는 팀들이 CC기 연계가 굉장히 좋아요. 애니에다가 오리아나 연계기 거기다가 그 리신의 궁극기까지 네. 거기다가 지금 로켓팀 같은 경우에도 쓰레쉬나 빵테온이 한 번 일단 누구를 찍게 되면은 단일하게 CC기가 연계를 할 수 있잖아요. 쓰레쉬하다가 네. 빵테온이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 4초 정도 묶은 다음에 그래가서 궁극기로 빼내오기 네. 이러면 사실상 5초간은 그냥 얻어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걸린다면은 그렇죠. 자 일단은 그런 움직임을 위해서 정글러와 원딜 그리고 봇 네, 서포까지 예. 아 굉장히 움직임 좋아요. 네 자 일단 용이 나왔고요. 자 없는 거 알고 있거든요. 오! 자 와우 사이드 아 근데 수급 폭발이 좀 예 약간 자 이러면은 리신의 체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강타 싸움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자 뒤에서 판테온 아 이건 좀 아까운데요. 이건 좀 아까운데요. 무리수였어요 로켓. 예 이거 이러면 전멸 쓰고 들어올 수도 있긴 한데 조금 네 거리가 지금 방화강 돌리고 있거든요 옐로우스타. 오 쿨 한번 돌면은 지금 와 예예 세련됐어 플레이가. 오, 예. 예 어디 한번 잘해요 어디 한번 던져봐라 이거였는데 예. 안 맞아요. 괜히 빵테온과 모데카이저 조합을 써서 이 정도의 팀이 아니에요 괜히. 그렇죠. 아우 확실히 그 순간중간에 센스들이 예. 눈에 보이네요 로켓. 이거 미드는 어차피 금방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가져갈 걸 서로 가져가게 된 거죠. 네. 뭐 타워는 내줬습니다만은 용 가져갔고요. 엑스펙케이가 한번 올라가면서 저 엑스펙케이 부분이 좋고 노려보겠다는 건데 아, 완전 포방위 상태예요. 라테포 빠르게 텔레포, 와 진짜 이런 센스 좋아요. 예 대단 아, 잘해요. 네 진짜, 예. 여기서 만약에 어정쩡하게 뒤로 빠졌으면은 엑스펙케이한테 물렸거든요. 그렇죠. 그걸 또 텔레포트로 살아 돌아가네요. 야 확실히 이 로켓의 움직임 확실히 세련됩니다. 예 챔프폭도 넓고 특히나 창의력이 굉장히 좋고 네 예, 개개인의 무빙이라던가 한타 클래스도 굉장히 세련됐고 네 예. 혹시 이 경기를 보고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교육 방식이 어떤가 그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예. 굉장히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 북유럽 그 얘기 네 예, 혹시 어머님과 함께 보고 계시는 지금 시청자분 계시면은 빠르게 이어폰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북유럽 교육 방식 당할 수도 있어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그라가스 정글은 본인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챔피언 중 하나거든요. 네. 어떤 저어도 조연급은 네. 사실 그냥 대신 맞아주는 그런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저번 같은 경우에 그 빵테온과 모데카이저 조합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빵테온이 어긋끌었을 때 그걸 분산 못 시키면은 그냥 말도 안 되게 약하기 때문에 안 좋은 챔피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네. 그런데 그거를 어그로를 분산시킬 수 있는 챔피언이 그라가스 지금은 그렇죠. 수통 폭발로 빼낼 건 빼내오고 상대방을 멀리 쳐낼 건 쳐내고 네. 어떤 궁극기를 정말 잘 써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네. 자 일단은 이러면서 애니가 한번 부시 쪽에서 숨어서 방어광에서 비글비글 돌리고 있거든요. 티버 쿨타임도 돌아왔고 자 이거 탑이랑 바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네. 예. 자 이제 네 명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건 타워를 1차 타워를 내줄 수밖에 없는 로켓이고요. 예, 지금 이거는 그냥 주는 게 맞고요. 네. 자
자, 그러면서 문도 테이프로 탑. 아, 좋아요. 아, 예, 예, 깔끔합니다. 양팀 모두 깔끔한 운영 보이고 예, 있어요. 양쪽 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하고 있어요. 확실히 1위를 노리고 있는 양팀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수준 높은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좀 원사이드한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그냥 사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좀 한쪽 축이 무너지게 되면 쭉 그냥 밀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어떻게든 거기에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억지로라도. 네. 자, 이러면서 푸나틱의 4명이 한번 작서서 한번 노려보는데 이번에 도망칠 텔레포트 없습니다. 예. 자, 이번에 얼음왕까지 깔면서 전멸까지 겨. 하지만 또 못쓰고 잡히고 걸리면서 자, 그럼 미드가 뚫리죠. 미드가 자, 그래 트런들 가져가. 우리는 미드 확실해요. 예. 판단력이 너무 빨라요 정말. 자, 그걸 또 이제 당연히 손해죠. 예, 당연히 탑이 손해죠. 예, 탑 2차 타워 밀는데 이거 예. 결과적으로는 미드가 손해죠. 예, 당연히 손해죠. 당연히. 자, 이러면서 억제기 타워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예, 아 판단력도 빠르고. 오, 자, 이거 이러다가 스매시도 물리면 오! 물렸어 물렸어 물렸어! 어! 자, 전멸! 어, 아까 말한 그거! 어, 앞에 이거! 그 전멸이 스매시 공기 끝에 걸렸어요! 아까 말한 단일 타겟의 연계기 네. 이거예요, 이거. 와, 이게 이렇게 걸리면서 예, 조합을 짤 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아까 1경기 같은 경우에 말파곤대 들어갈 때 연계할 게 없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단일 타깃 자체를 연계하고 광역 CC기까지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좋은 조합이 단타에서 자, 이러면서 억제기 타워까지 깼습니다, 로켓. 순식간에 한번 예, 라인을 밀어냈어요. 와, 이거 지금 확실히 수준 높은 경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누가 마음을 정화하고 있어요? 프라티카 갬빗의 완전 2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들어가기 전에는 네. 예, 로켓이 본인들의 개인 기량이면 개인 기량 네. 예, 하여튼 각잡기 어떤 경기를 보는 눈인 자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예, 이제는 예, 어떤 그 판독기라는 얘기를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어요. 예. 로켓은 이제 확실히 상위권에 올라갈 만한 실력이 되는 그런 팀입니다. 예. 자, 어쨌든 미드 억제기가 뚫렸다라는 거는 대패를 만약에 당하게 되면 그냥 게임이 바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렇죠. 만약에 저 미드 억제기를 막을 수 있는 그 챔피언이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예, 그렇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푸나틱 이제는 더 신중해져야 됩니다. 어떤 뭐 일방적으로 5대0으로 이기는 그런 전투가 나오진 않겠지만은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그냥 게임이 끝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 이제는 그렇습니다. 자, 어쨌건 그 폭탄 안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게임비스 네. 그 페나틱에서 야, 빵태원으로 이렇게 조합을 짜라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소위 이제 한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판태원이 나왔다 하면은 그냥 도박수다 예. 뭐 판통기야 뭐 이런 얘기부터 먼저 나오는데 여기는 거기에 맞는 운영을 확실하게 예. 준비해옵니다. 오저저저자 이거 어, 봤어요 봤어요. 와, 와. 그 동그란 원이 바로 보이자마자 도망쳤습니다. 레클. 예, 징크스가 그냥 그 케이틀린 쪽에 무빙 찍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네. 본인 화면 잘 보고 있었죠. 네. 저 만약에 저 리딩 제대로 안 됐으면 판타한테 그대로 킬 내줬습니다. 자, 이러면서 다시 한번 라인 밀고 당기는 그 라인전 위주로 진행이 예. 되고 있고요. 용은 20초 남았습니다. 이제 슬슬 용쪽으로 모이겠죠. 예, 문도는 테포가 없고 트런드는 테포가 있기 때문에 문도가 먼저 내려올 수밖에 없죠. 네. 자, 중요한 한타. 자, 하지만은 빵티원이 궁이 없어서 제 생각에는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빵티원이 궁에 궁극기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챔프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지금 궁극기 쓸 때까지 얘 시간을 끌 수도 없는 거고요. 예, 이거는 그냥 탑을 먹고 용을 주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자, 그런 움직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켓. 예, 아, 예, 줄 생각인 것 같네요. 네. 이거 그냥 내줄 것 같고 너무 깔끔해요. 양팀 어, 예. 줄 건 주고 취할 건 취합니다. 예. 어, 예. 깔끔해요 정말. 한번 궁극기를 이용해서 한번 스틸을 시도해봤습니다만은 예. 실패로 돌아갔고요. 문도가 여기 안 온다면은 용을 마음 놓고 먹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네. 예, 케이틀린도 굉장히 강한 상태고 빵팀도 지금 강한 상태고 그라가스도 세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강한 딜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끌어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글의 CS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그라가스의 파밍력을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리신이 70개 차이. 예, 그라가스는 용이랑 바론을 혼자 잘 잡는 챔피언이 아니라는 점 외에는 네. 정글링에서는 지금 가장 최고 점수를 받고 있는 챔프이기 때문에 네. 저 이거 빵점 물릴까? 자, 오, 저요. 와, 재훈이 한 방패로 굉장히 영역이 빠져나갔는데 예, 근데 여기서는 예, 뭐 이렇게 빠져나갈 수 아, 궁으로 빠져나가네 이거를? 오! 예, 야. 벤더 선수 살짝 좀 무관하겠어요. 예, 그새 쿨타임 왔네요. 예, 예. 못 보고 있었는데 자, 도망쳐하고 랜턴 던져놓는데 싫어하고 그냥 자기가 예. 날아갔어요. 어, 멋있다. 예. 예.
스타일리시하네요 이 선수. 예, 그러면서 보쪽에 예, 시스 손실 내고요. 그럼 미드를 밀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그라가스가 장점 중 하나가 라인 클리어링이 좋다. 네. 정글러 중에서 라인 클리어 1등. 네. 점수 라인을 네. 확실하게 빠르게 밀고 있고. 그냥 그라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프가 될 1순위 챔프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네. 예. 그 전에 이제 꿀을 빨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장코스 선수의 판단이었고요. 예. 자 이러면서 뭐 라인을 급박하게 밀었다가 다시 빠지는 푸나티 이제 라인 다시 한번 정리하는 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아 그라가스 딜세요 이제. 네 지금 라바논의 죽은 모자까지 나왔거든요. 예, 어떤 군단의 방패나 솔라리 빌드를 타고 있는 선수가 지금 없죠 지금 보시면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라가스들이 그대로 웬만하면 꽂힐 거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뭐 딜 방어적인 생각을 전혀 양팀 모두 잘 안 하고 예, 있습니다. 이제 갈 거예요 이제. 네, 아 근데 굉장히 애매한 게 네. 정글 그라가스 하나 때문에 내가 솔라리를 가야 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판테온이 AP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판테온과 트런들이 어어 물어뜯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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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나가 없어요. 그라가스 마나가 없어요. 야 진짜 기둥이 예 그라가스 마나가 없어요. 네. 체력 자 판테온이 자 여기서 역갱 한번 쳐봅니까? 수트 폭발로 저 대신 맞아주고 아 이제 마나가 없어요. 아 예, 일단 얼음왕까지 깔아주면서 깔아주면서 안전하게 예, 도망치는 예, 깨알 같은 흡혈까지 들어와가지고 네 작서 선수 굉장히 플레이 좋습니다. 여기서 오버파워 선수가 한번 대기해보는데요. 이건 아니죠. 예. 네. 자 보스에서 지금 애니 뒤쪽으로 돌아왔어요. 자 뺑 한번 돌아와서 한번 클레버 선수 노려보는데요. 각 클레버 나죠? 선수를 지금 지켜줄 애가 없어요. 아 거리 아 티버까지 부르면서 확실하게 잡아보겠다는 건데 아... 레크스 선수가 예. 너무 뒤에 있었습니다. 따라올 수가 없죠. 징크스가 징크스나 바루스의 단점은 이동기가 없다. 네. 대신 나머지가 완벽하다. 네. 징크스는 라인 클리어 빼고 완벽하지 이제. 네. 강한 무기를 들고 같이 좀 가자 그러는데 그게 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 경기 저는 사실 아까 미드에서 그렇게 밀리고 2,000원이 밀릴 때 네. 그대로 좀 밀리지 않을까 조금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아 빵테온으로 푸는 방법을 알면서 그라가스를 키우기 반대로. 네. 야. 뭔가 이거 얼마나 창의적이 이거. 그렇죠. 그 게임 중간중간 그 빠르게 급격하게 돌아가는 그 게임 상황에서 완벽한 판단을 해놓고 있는 예. 게임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정글을 키우겠다 그냥. 네. 왜냐면은 빵테온이 CS를 덜 먹고 그 로밍을 간 다음에 그라가스가 그만큼 정글과 그 미드까지 먹어가지고 CS 파밍력 못해 지금. 네. 아하 이거 지금 파밍이 완전히 그냥 라이너예요. 예. 사이나이드 선수가 뭐 꾸역꾸역 뭐 정글링을 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라가스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밀리는 예 반면에 지금 리신은 좀 약해요. 네 예. 역시 서포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예, 리신이 아무리 정글링이 빠른 챔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네. 보통 20분 되면은 100, 그 지금 시간 되면 100개는 먹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갔을 때는 그렇죠. 그만큼 본인이 약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네 자 솔라리 갈 생각인가요 그냥? 일단, 그라가스가 예. 지금 계속 크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뭐 그라가스 딜이 어느 정도 무섭기 때문에 예. 생각을 해보고 있는 듯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양 팀의 차이가 뭐냐면은 그 정글링이 있어가지고 로켓 팀은 정글링이 절대 그 비지가 않아요. 네. 계속해서 잡아요. 나오는 대로. 그렇죠. 나오는 쪽쪽 그냥 다 그냥 전멸시켜버린다. 지금 예. 미니맵에 블루 쪽 정글은 아예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보라틴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빌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데서 돈이 또 따라잡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라가스 CS 너무 잘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거 지금 전반적으로 뭐 라인 클리어를 하느라 정신없는 페나틱이기 때문에 자, 어쨌건 엑스팩의 오리아나 선수가 지금 주인공이거든요. 네. 예, 오리아나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거를 문도나 리신이 지켜줄 수 있을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문도 그 빵테온이 들어가게 됐을 때 빵테온이 딱 물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라가스가 그 어그를 분산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틈에 트러널이 딱 들어가가지고 그 원딜, 징크스의 딜을 맞아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오리아나는 딜도 애매하고 도망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그로 분산 능력이 얼마나 가능하게 되느냐. 그리고 포나틱 같은 경우에는 그 분산이 안 되고 오리아나의 궁극기를 정확히 맞춰가지고 딱 정면 한타 구도로 만들 수 있느냐. 네. 예, 이런 진영 싸움이 되겠네요. 근데 로켓이 실수할 지금까지 모습을 한번 놓고 봤을 때는 실수를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리고 둘 다 텔포가 있는 지금이 이제 분수령이다. 네. 용도 20초가량 남았고 예, 조금 늦긴 했거든요. 지금 로켓팀이 살짝 가는 게 미세하게 네 자 애니가 먼저 와드 핑아 받았죠. 그래서 좀 더 시야 선점은 푸나틱에 예, 렐리오스타가 먼저 선점을 했고요. 자 문도 일부러 서로 집에 지금 네. 못 가게 하려고 예.
어디가 같이 여기서 놀자. 네, 왜냐면 이 집. 저 여기서 전면. 근데 쓰레쉬를 해가지고 조금 아깝겠는데 그래도 잡았네요. 어쨌든 쓰레쉬 거 이제 용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하나 끊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쵸, 근데 클레버까지. 이거 클레버 체력이 순식간에 빠졌기 때문에. 자 연계 야, 안 되죠. 추가적인 딜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하지만은 그 하나가 죽고 하나는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을 줘야 되고. 네. 그렇다는 거는 트런들은 탑을 밀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지금 타워를 자 배팅으로 들어가서 전멸 쓰고 나올 수도 있어 이거. 빠르네요. 예. 아 사이나이도 멋있네요 플레이가. 네. 저 일단 와드로 일단 파악을 해봤습니다만은 뭐 이제 스틸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내가 깔끔하게 포기하네요. 예. 순간적으로 그 용 싸움 전에 잠깐 그 소감되는 그 약간 조용해진 타이밍이 있거든요. 네. 예. 그때 쓰레쉬가 조금 튀어나오는 거 보자마자 바로 과감하게 전멸궁으로 예 택배크로스. 네. 자 여기서 푸나틱은 문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탐지렌즈로 갔네요. 아 이거 완전히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네 시야 장악에 조금 더 힘을 써고 있는데 판테온 내려가. 자 하지만은 대기. 자 여기서 와 조금 시간 끌었어요. 와 네 사이나이드. 예 문도가 도망가는 루트가 너무 좋았어요. 거기에 레크리스까지 합류하면서 또 살아남았어요. 도망가는 코스가 자기 집 쪽이 아니고 네. 떨어지는 위치 반대쪽, 판테온의 반대쪽으로. 와, 야. 보통 저런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저기서 만약에 가트페니 쪽으로 간다고 글로 갔으면 바로 죽었을 거예요. 네. 저희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 쪽으로 달려가야지 했으면 죽을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 굉장히 냉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예, 이러면서 조금 앞서가죠, 확실히. 네. 자 하지만 그 우리아나가 전멸에 빠졌거든요. 네. 우리아나 전멸에 나올 때까지 그냥 안 싸우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장콜 선수가 한번 이거 와드 괜히 지우려다가 기다렸다가 빠지고요. 잠깐 이게 판정이 따라오게 되네요. 예, 음파 일단 쐈으니까요. 음파 지금 그라가스 선수가 음파 맞고 일부러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데 저게 약간 애매하게 빨리 들어온 판정이 됐나 봐요. 네, 굉장히 잘 들어갔습니다. 예.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키를 만들어냈고요. 엑스페케가 충격파까지 써가면서 킬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맞고 올라간 걸 봤는데 저 타이밍이면 그냥 피해는 게 되는 건가요? 예, 굉장히 신기한. 아마 그 중증이 그 언덕에 놓이게 되면서 가까운 쪽으로 판정돼서 졸로 나간 것 같긴 한데. 네. 좀 신기하네요, 저거는. 네. 자면서 푸나틱도 계속해서 끊어먹는 운영을 통해서 뭐 이득을 계속 챙겨 나가고 있고. 양팀 굉장히 팽팽합니다. 글로벌 골드도 계속해서 업체로 뒤쳐요. 아까는 이제 로켓이 앞으로 존냐 예. 나왔어요. 우리아나 존냐 나왔네요. 예, 이러면 얘기가 좀 다르죠. 우리아나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네. 노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싸움이라 그랬는데 존냐를 빨리 가는 선택 굉장히 좋죠. 이제 노출돼도 한 타임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렇죠. 자기가 굳이 공개 지팡이 먼저 갈 필요 없다 그거죠 지금은. 네. 생존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우리아나. 추가적으로 쓸려 시킨 지팡이도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뒤적인 측면에서 뭐 밀린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예, 딜은 이미 충분해요. 예, 스파케 선수. 네. 자, 이러면 좀 답답해지긴 했는데요. 좀 전에 그 쓰레쉬가 끊긴 거 못해가지고. 네. 예, 지금 리신이 굉장히 주도해서 경기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푸나틱의 4명의 선수가 계속해서 탐지렌즈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상대표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고요. 그렇죠. 저렇게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빵테온이 우리가 우리 쪽이 어디가 노출된지 모르니까는 네. 확실하게 시야장을 해주겠다. 네. 자, 여기서 사이나이드 선수가 바로 옆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거네요. 징크스 여기 닿네요. 로켓 버전으로 하면은 네, 몰랐어요. 저 생선 대가리 봄이 확실히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야, 이거 되는구나. 거기에 추가 딜도 있거든요. 저 예. 생선 대가리 봄이. 이렇게 할 생각을 하네 또. 네. 굉장히 머리 좋은 플레이.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 징크스가 쓰이다 말았거든요. 네. 아 정말 좋네요. 그렇습니다. 와 이런 거 이거 예상 못하거든요. 지금 로켓이 아무리 머리 예. 창의적이든 말든 간에 저 파악 못해요. 예, 아니 당연히 모르죠. 이거 당연히 모르죠. 와 이거 그냥 돈투고 당했습니다. 푸나틱 그대로 바로 가져가고 이거 예 밑에서 라인전 하면서 확인했겠네요. 예, 왜냐면은 지금 빵테온이 눈치채가지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네. 네. 야 바로 먹었나봐 가봐 예, 진짜 먹었네 이해됐어요. 조금 오래 안 보인다 싶었다 그거죠 지금. 네. 와. 자 이렇게 되면은 뭐 계속해서 오브젝트를 가져가는 푸나틱이 완전히 예. 이득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저는 저렇게 잡을 생각을 한 번도 못해봤어요. 전혀 생각을 못해봤거든요. 예. 예. 케이틀린이 저 위치에서 쏘는 건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면은 저 위치에서 되는 챔피언이 케이틀린이나 트리스타라 뿐이었잖아요 그동안은. 네. 야, 사거리가 길어진다는 거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창의적인 플레이. 네, 어쨌든 길어져서 닿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확실하게 파악을 한 예 푸나틱의 발언 네 그런 이득이었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많이 앞서가죠 일단은. 네. 어떤 한타 구도에서도 오리아나가 유일하게 약점이었는데 그 오리아나가 존야를 가면서 그것까지 완벽하게 보완이 됐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 있게 라인 밀 수 있거든요.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푸나틱. 소아즈도 소아즈기 지금 바로 모프까지 두르기 때문에 문도의 체력 회복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예, 지금 트런들이 문도 상대로 지지는 않는데 그것도 이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라인을 밀 수. 오, 저 이거. 자, 스펙해. 아 이거 아니요. 잘 참았어요. 예, 예. 와, 진짜 잘 참았어요. 갈까 하다가 말았거든요. 예, 이거 갔으면 그대로 게임 끝났을 거야 아마 업제이까지. 그렇습니다. 들려서 굉장히 잘 참았습니다. 오. 예. 네. 놀라운데 이거 인내력이 굉장합니다. 예, 되게 완벽한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들어갈 수 있을 타이밍 봤을 때는 네. 자, 여기서 징크스의 긴 사거리를 이용해서 타워 바로 깨는 데 성공을 하고요. 바로 억제기 타워까지 진격하는 푸나틱입니다. 바론 타이밍 때까지는 웬만하면 그냥 기다려야 돼요. 네, 바로 빠질 때까지. 예, 그리고 지금은 오리아나가 아니고 징크스가 끌려와야 돼요. 네. 잡으려면 아까 이제 타깃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생존템이 있는 오리아나를 잡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징크스를 끌어야 돼요. 쓰레쉬가 무조건. 근데 그 징크스가 굉장히 뒤에서 안정적으로 또 버텨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마저도 좀 여의치 않고 있습니다. 소아즈가 뭐 계속 덫을 제거하면서 압박을 넣어주고 있습니다만. 자, 애니 전멸 디버! 랜턴으로 또 사라 돌아가는 창고. 아, 일단 소아즈가 물어서 소아즈라는 녹이를 내고. 잘해요, 진짜 잘해요. 자, 소아즈를 녹였습니다. 자, 이러면서 반대 흑과 자, 원딜 뭐라도 뿌라야 되는데 일단 스톤으로 따졌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빵튼이 들어갈 때 그 어그로를 잘 풀어요. 네. 아, 진짜 잘하네요. 와, 이거 옐로우 스타가 스타. 자, 이러면서 우리아나 공간, 우리아나 공간. 우리아나 공격이 진격파. 대박. 자, 여기서 클레버 선수가 예 딜 당하고요. 창. 어우, 양쪽 다. 지금 양쪽 와. 딜러들이 탱커들한테 놓고 예예예 지금 엑스펙트 혼자 하고 있는데. 예, 하트 클라스가. 네. 지금 옐로우 스타가. 예, 장난 뒤에서. 아니에요, 진짜. 진짜 잘해, 진짜. 네. 자, 시각. 예, 양쪽 다 진짜 잘한 거예요, 이쪽은. 왜 지금 저희가 미처 다 설명드리기 전에 한타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요새 엑스팩에 제압당하고요. 네, 진짜 잘해요. 정말 잘해요. 양팀 다. 네. 끝까지 어쨌든 시간을 벌었습니다. 엑스팩에. 예, 수준이 우리나라 상위 팀으로부터도 충분히 붙을 수 있을 정도 네. 수준이. 뭐 해외라고 유럽이라고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픽의 창의성은 둘째치고 어떤 단순히 어떤 피지컬 그리고 전투 능력만 평가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상위 팀이 하더라도 안 꿀려 이 팀들이 지금 보니까. 네. 요 두 팀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푸나틱이 시간을 끌었습니다만은 이 용은 로켓이 가져갈 것 같고요. 예. 아, 어떻게 이렇게 풀어가죠? 네. 와. 자, 이러면서 라인이 밀리고 있습니다. 푸나틱. 예. 블루가 언제 나올지까지 체크할 수 있고 이러면 또. 네. 양 팀 모두 예. 1위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팽팽해요. 예. 팽팽하고 라인의 운영이나 뭐 이런 것도 확실히 완벽합니다. 예, 어떤 SKT 이제 페이커 선수의 리븐을 한번 예를 들 텐데요. 네. 리븐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한번 노출돼 CC기 당해서 CC기 연계당하면 그냥 1초 만에 녹아버린 챔프예요. 그렇죠. 그런데 페이커가 리븐을 잘 쓰는 이유 그리고 페이커가 리븐을 잘 쓸 수 있는 이유 네. 본인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같은 편이 그 리븐이 순간적으로 노출되게 일부러 만들거든요. 네. 그 리븐을 물 수밖에 없죠. 물고 싶은데 같은 팀원들이 그 어그로를 풀어줘요. 아, 예. 니들이 리븐을 물면 니네 다 우리한테 죽을 거야. 그렇죠. 이 정도의 압박을 주기 때문에 리븐을 못 무는 거거든요. 그게 그 떡밥을 내줄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이 팀이 할 수 있어요. 로켓 네. 팀이 아, 그런 운영을 로켓도 한번 구사 가능합니다. 예, 한국 팀이 SK 그 SK팀이 한국에서도 그 기량이 압도적인 이유가 그 어그를 분산시키는 역할이 압도적으로 잘하는 거거든요. 다른 팀들에 비해서. 네. 지금 로켓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너무 훌륭하네요. 네. 확실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세계 최강. 그렇죠. 세계 최강이 하는 그 플레이를 지금 유럽 1위를 노리고 있는 로켓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빵테온이 그게 아니면 절대 쓸 수가 없는 챔피언이에요. 네. 자, 판테온 같은 경우에는 최애 속삭임 그리고 치력의 양날 돕기 워머거까지 가졌습니다. 예. 딜과 탱을 어느 정도 많이 노리고 있는 오버포 선수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리신이 자 이거 마방이 다 없거든요. 네. 이거 솔라리 없는 거 점점 그라가스가 고호의 지팡이 나왔어 이제. 이제 마법 관통력까지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그라가스가 굉장히 프리하게 풀릴 수가 있어요. 네. 오리아나도 물론 딜이 굉장히 강하지만은 이제 그라가스의 딜이 강하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란드인 두 개로 한타에 대한 생각은 확실히 많이 해놓은 푸나틱입니다만은 예. 그라가스는 계산에 넣지 않고 있어요. 아,
지금 문동 가시가보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예. 글쎄요 이거 지금 그라가스디를 계속해서 무시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이 정도 클래스가 되면 오리아나 공을 통째로 안 맞게끔 조절 잘할 것 같거든요. 네. 자 오바오박지 뒤로 왔었네요. 자 마테오 뒤에서 반박. 자 어글 푸른 거 보세요. 어글 푸른 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야, 그쵸 야, 이거예요 이거. 자 근데 그라가스가 아 그라가스가 노출됐을 때 원딜이 물렸어요. 근데 원딜이 예, 물렸어요. 그라가스가 노출된 게 이제 제 컸어요 일단은. 네. 아 이러면은 완전히 밀리죠. 굉장히 영특한데 예. 그 영특함을 푸나치기 한 타로 완전히 풀어버립니다. 빵테온의 그 어그로를 풀어가지고 살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네. 그라가스가 노출이 됐고 운도가 뒤를 잡았어요. 이게 제일 커요. 예. 이거 뭐 징크스 궁극기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만 이거 그냥 슈퍼나 다름없죠. 그렇죠. 지금 벤더 선수는 기묘한 모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아 이거 빵테온이 흡혈되죠, 흡혈되죠, 흡혈되죠. 하지만 예, 일단 이거 잡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만 빵테온 튼튼해요, 튼튼해요, 튼튼해요. 그죠, 워머그 누른 판테온이거든요. 오, 야 이거를 판테온이 밀리면서도 마지노 상상 지키고 있어 지금. 그 와중에 또 벤더는 기묘한 모험 계속 하고 있어요. 진짜 오래 잘 버텼네 이거도. 끝까지 살아 남았습니다. 예. 아, 잠시 판테온의 시선에 끌린 사이에 쓰레쉬 당연히 죽었겠거니 생각했는데 예, 아 근데 징크스가 죽은 시점에서 지금 상대 그라가스가 그대로 있는데 바로는 조금 위험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렇죠. 위험하죠. 예. 안전하게 운영해야 됩니다. 플라시도. 예. 어쨌건 원딜이 풀딜했을 때 지금 바로잡이도 제일 세기 때문에 네. 예, 가장 강하기 때문에 제일 필요하고요. 자, 역시 이렇게 재밌는 경기가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도의 텔레포트가 너무 좋았고 네. 예, 그라가스 선수, 요 장쿠 선수가 조금의 약간 실수를 한 게 가장 컸고요. 네. 자, 그냥 예, 이거 강탁상 가자는 거예요. 네. 원딜 없으니까 승부수 띄우는 타이밍도 좋아요. 진짜 좋아요. 승부수 띄우는 타이밍. 예. 너무 마음에 들어요 팀이. 우리 강타 잘 쓴다. 그쵸. 예, 승부수 띄울 타이밍 알아요. 네. 자 여기 자 과연 먹었어 먹었어 일단 먹었고 먹었고 자 문도 자 문도랑 일단 문도 자 어글 풀 수 있나요? 문도 좋고요. 또. 자 클레버 어쨌든 전멸한 살아 돌아갔습니다. 자 빵팀원이 아래쪽에서 어글 끌어주고 있고요. 자 서로 어그로 분산시켜주면서 살아 돌아가는 데는 성공. 자 이거 원딜 아직 멀고요. 야 이거 자,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케이틀린 무조건 살아야 돼요. 케이틀린 자 빵팀원이 어그로 우리 하나 대박 자 좋은 대로 살아가면 다 갈 수 있어요. 진짜 잘해. 이야 얘 진짜 잘해. 와 리시까지 격파하면서 바로 먹고 살아남고 이 킬까지 추가합니다. 와 대박이네 진짜. 이야 이거 진짜 게임 저는 보면서 나요. SKT 모습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이 팀한테서. 네. 우리나라 다른 팀에 비해서 SKT가 우월한 그 부분을 이 팀이 지금 해내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그것도 유럽 1위 상대로. 와 진짜 멋있는 플레이 보여주고 싶네요. 예. 로켓 이게 만약에 아까 그 미드에서 2000 차이를 내고 시작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모래주머니를 달고도 이 정도인데 예. 와, 그 모래주머니 없으면은 와 진짜 딱 보면 잘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네. 와 진짜 잘한다는 게 아직 두 번째 경기인데 제 목이 쉬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멋진 플레이 보여주고 있어요 로켓. 아까 말한 그 승부수 타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포나틱 입장에서 원딜이 없기 때문에 상대는 그 서포트 없는 거고요. 당연히 그러면은 바로 싸우기 애매하죠. 네. 예, 그러니까 원딜이 기다린 건데 그 기다리는 그 팀을 정확히 파악을 했어요. 네. 상대가 원딜이 없으니까는 잠깐 정비를 할 것이다. 네. 아 기가 막히네 진짜. 와 이거 진짜 로켓 올라올만 하네요. 예. 아 진짜 이거는. 이제 뭐 글로벌 골드 차이는 푸나틱이 3000골드를 앞서 나가고 있는데 예. 경기 자체는 로켓이 지구 흔들고 있어요. 예, 빵테온 모데카이저 할 때부터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네. 이 팀 확실히 지금 예, 이 경기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미 충분히 보여줬어요. 저희한테 만족감을 줬어요. 네. 충분히 뭐 만족감을 줬으니까 저도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어쨌건 충분해 이 정도면. 예. 예. 확실히 예, 멋있는 플레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정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라인더들이 크는 대신에 지금 리신이 너무 약해요. 네. 예. 어떤 딜적인 측면이 아니고 서포트로 완전히 마음을 잡아먹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도도 딜이 점점 빠지거든요. 슬슬 조금만 있으면은 네. 아직까지는 세지만은 예. 10분 더 이제 50분 정도 되면은 원딜이 문도를 녹여버리게 돼요 그때부터는. 네. 거기다 쓰레쉬가 어떤 방어할 때 굉장히 좋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투탱 3딜이란 말이에요. 네. 서포트 애니까지 딜이라고 쳤을 때요. 예. 그러면은 그 딜러가
어떤 케이틀린 물개에서 문도 따라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트런들이나 그라가스나 빵촌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문도라던가 리신 혼자 오거나 문도랑 리신 둘이 같이 오긴 오는데 노딜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네. 근데 쓰레쉬는 자기들 딜러를 지키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케이틀린이 굉장히 편하게 딜을 할 수 있다. 무빙을 충분히 이 정도 클래스가 된다면은. 네. 그렇게 되면은 케이틀린은 완전히 프리딜을 하게 되고 오리아는 약간 도망다니면서 딜을 하게 되거나 어떤 빵티온의 그 궁극기를 무사하면서 뭐 당연히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얘기 다르지만은. 네. 예. 어떤 그런 싸움의 구도를 짤 때 있어가지고 주도권을 상대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네. 자 이거 예, 이건 안 나올 거죠. 예. 자 하면서 그라가스는 존녀의 모래시까지 뽑으면서 자 빵티온이 탁 갔거든요. 이러면 하나 올라가야 돼요 그냥. 네. 누가 가고 뭐가 가건 간에 자 누가 할지 빨리 선택을 해야죠. 자 굉장히 우유부단한데 징크스가 아 와 이런 경기가 나오더니 정말 저기 낚시 한번 해보는데 자 이런 집에 옷까지 위쪽에 두 명 있어요. 문도 잡히고 아 문도 잡혔어요 아 이거 문도 잡혔어요. 너무 아파 와. 우와 야 케이틀린이 이거 궁극기 쓸어간다 싶으니까 뒤로 바로 빠져서 공기팡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예 멋있어 진짜 플레이가. 네. 예 피지컬이 장난 아니에요 정말. 와 그 반응 속도가 예 약간 좀 잘 안 보였거든요. 예, 자 그라가스 뒤에 술통 폭발 맞춰가지고 문도 없거든요. 아 예. 자 리신 약하죠. 아 예. 일단 게다가 와. 소아지가 급한 나머지 자 문도 궁 없어서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예. 소아지가 너무 급해가지고 티보를 티보로 텔레포트 갔어요. 예, 예. 네. 어쩔 수 없이 아 티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세상에 판테온으로 이런 식으로 구두를 만드는 게 아 그다음에 빵통기 아니거든요. 네. 분명 없진 않아요. 빵테온만 봤을 때는. 네. 그런데 그 빵테온의 유통기한을 커버할 수 있게 정글 그라가스. 네. 그것도 정글 그라가스한테 CS를 몰아주는 정글 그라가스 거의 269개. 예. 와. 안 그래도 정글 그라가스가 CS 파밍력이나 정글 속도면이 지금 정글 가능한 챔프 중에서 1등이거든요. 네. 전체 중에서. 그렇습니다. 정글 등급표에서 제가 그 그라가스 정글을 그래도 발언점 못 잡으니까 8점이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네. 그러니까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정글 속도만 따지면 그라가스가 1등인데요. 다 이 소리 하더라고요. 예. 확실히 예. 그 라인 클리어. 예, 정글만 먹는 속도. 예, 정글만 먹는 속도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얘가. 그거를 지금 CS 수급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잭코스. 아까 말한 그 처음에 그라가스 정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릴 때 네. 그라가스는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희생하는 챔프가 아니어서 어떤 우리 라이너의 힘을 약하게 한다. 네. 그러면 반대로 우리 라이너 그냥 약해도 돼. 하고 자기가 크면 된다 그거죠 그냥. 그렇죠. 희생시키고 라이너를 희생시키고 그냥. 지금 아 이런 식으로 또 발상의 전환을 시키네요 또. 보세요, 케이틀린이 뭐 조연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파밍을 예. 통해서 뭐 템을 완전히 뽑아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어떻게 저의 국한적으로 본다면은 네. 정글 그라스 이게 약점이다 분명히. 네. 예. 근데 그 약점을 또 이런 식으로 또 커버 쳐버리는 거 와 정말 감동이 오네요 정말. 네. 자 이러면서 라인을 계속해서 밀어 나가고 있는 예. 로켓이고요. 억제기는 생성이 됐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경기는. 그렇다고 그냥 정면으로 막 들어갈 정도는 아니에요. 네네. 어찌건 간에 한타 조합이 너무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오리아나가 너무나 세고 예. 자 일단 딜적인 측면은 오리아나나 그라가스나 뭐 오리아나 물론 세긴 하지만 어떤 체감으로 봤을 때 그냥 원콤 나는 거 똑같거든요 서로가. 네. 서로 순삭되는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대1로는 2콤이 나는 거고 네. 이제 어떤 연기가 들어가면 원콤이 나는 거고 이거는 원콤보. 네. 자 지금, 예, 지금 레클 선수는 예전에도 그러더니 신발을 바로 그냥 팔아버리고 자 그리고 트런들이 이제 3일째 뜨게 되면 아마 문도를 심어먹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자 그 타이밍 되면은 문도는 트런들의 테이프를 취소를 시킬 수가 없죠. 네. 자 그러니까 바로 승부수 띄운다 그냥. 예 이제 바로 나왔거든요. 자 잠깐 이거 와드르프 속에서 너무 깊숙이 들어온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어글클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냥. 네네네. 잠깐 아 이거 렉 이때 앞에 렉. 아유 지금 이 중요한 상황이 예, 지금 이쯤에서 렉 인터넷이 예. 왜 이러니까 지금 예 자 문도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되고 못 가게 함대 툭 쳐줄 것이고 그러면은 네 어디가 하면서 그러면 자 그러면 작은 예. 선수한테 신나서 라인 밀죠. 예 아 진짜 최근에 봤던 경기 중에서 제일 재밌어요. 네 어 왜 아, 어제 롤바타라 보러 재밌네요. 어제 예 화진님 승급전 예, 예. 궁금하신 분들은 예 컨텐츠샵에서 다운로드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어제 재미만 있었는데 이건 클라스까지 네 예. 재미와 클라스를 모두 잡은 예, 예. 양팀의 경기입니다. 예, 창의란 상황 모두 다 맞아주는 예, 어메이징한 모습 보여줬었는데 예.
자, 어쨌건 간에 자, 지금은 그냥 막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자, 반테온 끌어먹자. 자, 반테온. 자, 이거 타이밍 좋죠? 이거, 타이밍 이거 좋죠? 지금 안 보이거든요. 와, 대박 대박. 스쳐의 부적. 자, 판단은. 아, 이거 지뢰까지만 야, 깨주고.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바로 삭제. 야, 순간적인 그 틈을 찾아내요 저기서. 네. 또 자, 이러면 바로 먹을 수 있죠. 그러면은 네. 로켓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억제기 밀어버리자. 네. 예. 자, 케이틀린 물렸어. 케이틀린. 자, 케이틀린. 어, 아직 혼자는 안 되거든요. 자, 이거 클레버까지 물리면은. 자, 이거 랜턴으로. 랜턴. 자. 자, 그 사이에 또 징크스랑 리신이 또 먹고 있죠. 아, 이거. 와, 진짜 게임. 한 번 더 보여줄게 이거예요. 예, 아. 얘들아, 이것도 된다. 예. 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와, 이거 아마 모르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네. 몰랐지만은. 굉장히 예 볼만합니다 예. 저거는. 자, 이러면서 자선을 네, 분들은 취소 못 시키죠. 네, 텔레포트로 아, 빠져나가고 있고요. 진짜 경기. 아, 예, 이제 돈 5천 원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의미가 예. 있는 차이는 아니에요. 이제는 생각보다.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골드 차가. 예, 골드 차이는 이제는 크게 의미 있는 경우 아니고 어떤 딜과 어그로를 어떻게 빼느냐 네. 이 싸움이기 때문에 어차피. 네. 자, 자 지금 이거. 징크스가 서풍. 서풍도 야, 안 그래도 생존기 예. 없는 챔프한테 서풍 주고 신발 팔았어요. 네. 야, 움직이는 포탄 모드로. 예. 게다가 팜이 500개. 예. 아. 오리야 400개. 이쁘게 또 100단위로. 예. 문도 408개. 예. 그라가스는 300개 거의 이제. 와, 그냥 뭐 RP잖아요, 이 선수들. 예, 풀템 완성됐죠. 네. 자, 미드라 원딜 완전 풀템 됐고요. 저 이거 지금 47분째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도할 예. 팀이 없어요. 아, 너무 잘해요, 좋다. 네. 예. 지금 트런들은 3일째가 나왔고 와 이거 지금 골드 수급량도 그렇고 템도 어느 정도 많이 뽑았기 때문에 예. 이제는 정말 한타가 순식간에 기울게 되면은 그대로 경기가 끝나는 예 와드를 계속 그 딱 빠짐없이 방나 박았는데 네. 잠깐 그 와드 사라져가지고 이제 공백인 타임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놓치지 않고 그냥 와, 와 진짜 역시 카나드가 존재합니다 예. 거기에다가 지금 빵태온과 그라가스의 스킬 하나 비껴가면 된다. 예, 그러니까는 다 베니시로 갔죠. 네. 자, 이러면서 다 베니시 그냥. 네네네. 이제 애니까지 베니시를 가져가게 되면은 예, 애니는 그냥 라바돈 갈 것 같죠 일단은. 네. 일단 뭐 딜적인 측면을 조금 더 끌어보겠다라는 예. 예, 옐로우 스타일 판단이고요. 자, 이거 지금 글쎄요. 양팀 모두 일단 라인이 전반적으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예. 야 아니 다벤시가니까는 빵태온이 벤시가 오늘 애니 잠깐 노려준 거 굉장히 좋았죠 네. 자 근데 애니한테 어그로가 쏠리면 안 돼요 이거는 스킬 한번 어떻게 쓰냐고 저 아파요 아파요 리신이 예 리신은 조금 약하기 때문에 다른 챔프에 비해서 네, 그래도 오리아나 실드가 또 굉장히 지금은 이제 예. AP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실드 양이 엄청나거든요 압박돼요 압박돼요 이거 그냥 타워로 오지마 예. 이거예요 저거 그러면서 오버포 선수는 쏘아주 막고 있고요 예 이것도 역시나 빵태오는 문도 테이프를 취소시킬 수 있고 날아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문도는 빵태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아 이것 때문에 또 불안 요소가 돼서 못 들어오죠 마음 놓고 그렇습니다 아 점점 덫까지 깔아주면서 상대편의 이동을 더 제한시키고 있고요 저기 이제 트런들 기둥까지 나오게 되면은 예. 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예, 예, 저 지금 밟고 페이 불 때가 아니에요. 아무리 오리아나 실드가 아무리 굵어도. 예, 저 기둥이 어디 슬로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지금 계속해서 바텀에서는 또 맞자 여기서 안 좋아 일단은. 예. 실드 뚫고 일단 체력을 긁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파요. 예, 아파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아! 자 우리 하나 놓쳐 중요 없거든요 살리고 어그로 빼고 어그로 뺐습니다만은 자, 근데 케이틀린 물렸어 케이틀린 물렸어요 아 이러면 안되죠 이거 순식간에 게임이 기울어집니다 예 어그로 빼는 싸움에서 이겼어요 결국에는 네. 예 크라스 먼저 물리면서 서로 어그로를 빼는 싸움에서 프라틱이 이번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예 아 그래도 역시나 프라틱이 또 예 클라스 존재하죠 1위다 이거예요 자신들이 예 아 패키 그거를 안 치나 익숙해 로켓 그래 너네 잘해 하지만 1위는 우리야 이거예요 예, 지금 그라가스한테 딜이 안 들어갔으면 이런 그림이 안 났거든요 야, 자 우리 하나 아직 존나 살아남아 있거든요 났어요 원콤 났어요 원콤 났어요 이러면 몰라요 자 근데 문도가 문빵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와 아... 시간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러면 해서 끝났죠 두 번째 경기 길고기 싸움 끝에 분할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네요
예, 그냥 따로 여러 말 정리할 거 없이 네. 아, 그냥 클라스. 아, 딱 요 한 단어로 그냥. 양팀 모두 정말 클라스를 보여준. 확실한 건 이 두 팀은 우리나라 상위권, SKT는 모르겠지만은 네. 우리나라 상위권 팀으로부터도 안고 일리는 것 같아요. 와, 예. 이거 롤드컵 확실히 기대가 됩니다. 예, 안정성 어떤 그 우리가 어떤 막 그냥 끌고 가다가도 네. 승부를 봐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모험을 해야 될 타이밍이 분명히 와요. 네. 그 타이밍도 항상 정확히 알고 있고 어떤 상대방이 순간적으로 스킬 빠졌을 때 노리는 타이밍도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예, 스킬쿨을 정확히 다 계산해가지고 오는 거고 마지막 싸움은 순전히 엑스페키가 개인기로 그라가스를 원콤 낼 만한 체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온 상황인 거지 네. 저런 상황이 안 났으면 또 이렇게 못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건 엑스페키가 말 그대로 우리 엑스페키 장군님이 네. 그냥 혼자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기대되는 매치만큼 확실히 예. 그만큼의 경기력이 나왔고요. 잠시 후에 슈퍼 크루 대 SK 게이밍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경...